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설명을 잘해주셨다시피 저는 클랑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사의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이고 그리고 교육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권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음악 전공자분들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거의 다 네, 주제에 맞게 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도 되게 시작하기 막막했었거든요. 일자리 잡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일자리를 잡으면 좋을지 그리고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PPT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강의 목차는 음악 전공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어려움, 그리고 교육자의 측면에서의 돌파 방법, 그리고 연주자의 측면에서의 돌파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들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네, 겪는 어려움 먼저 보실게요. 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그냥 음악 전공자 취업이라고 그렇게만 검색했는데 이렇게 뜨더라고요. 막막한 진로, 포기하고 창업하게 된 이유, 정말 심각하다, 현실적인 이야기, 뭐 먹고 살래. 너무 부정적이죠 여러분. 네.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리고 정말 있어서도 안 돼. 또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이 취업에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폭발물까지 설치한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요즘에는 취업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음악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는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을 좀 악기 하나라도 애들한테 가르치고 약간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케이팝이나 그리고 공부에 전념시킨다고 이렇게 아무래도 클래식이나 음악에 조금 관심이 많이 없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취업을 준비할 때. 그래서 저도 오케스트라를 먼저 도전해보자 이랬는데 오케스트라는 시립, 도향 이런 거는 제가 한국 들어오고 한 2년 안에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오디션을. 네, 그만큼 잘 안 뽑죠. 네. 그리고 또 사단법인이나 뭐 필하모닉 뭐 이런 것들은 그것 페이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전공자인데 제가 5일, 주 5일 근무인데 그게 페이가 거의 100만 원 후반대였어요. 100 몇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도 너무 줄기도 했고 요즘에는. 그리고 또 많이 일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막막한 현실이지만 돌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오케스트라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저도 이제 유학을 끝내고 돌아오니까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순 없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이올린 배운 걸로 교육자로 내가 자리를 한번 잡아보자 싶어서 교육자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네, 짧게 보시면 이제 미디어 활용하기, 그리고 이제 레슨이 들어왔을 때 그 레슨을 또 꾸준하게 이어가는 노하우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흥미로 그냥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배우다 보면 아 힘들다 싶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전을 위한 기회 만드는 것, 그리고 교육자로 활동하면서도 이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또 수입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또 기업의 소속원 되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 활용법이에요. 요즘에는 뭐만 궁금하고 이러면 다 검색해 보시죠.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바이올린 레슨 아니면 뭐 피아노 레슨 이렇게 대구 피아노 레슨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검색했을 때 제가 이제 뜰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홍보를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유학해서 돌아왔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쵸? 네, 그래서 제 자신을 홍보를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블로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블로그 작성에 있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필 작성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일단 솔직히 프로필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이 얼만큼 공부했고 연주 경력이나 수상 경력 이런 거를 저는 모든 걸 다 적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캠프나 이런 걸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캠프, 수료 이런 거를 다 적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화려하게, 그래서 공을 들여서 적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아, 이 선생님이 실력이 잘 하나?
그리고 이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이 얼만큼 연주를 잘하나 이런 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학생들 연주와 제 졸업 연주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조금 연주하신 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영상으로 꼭 남겨놓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들을 올리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셔야 돼요.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레슨이 좀 많아지다 보면은 이거를 작성하는 게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주기적으로 작성하시면 일단 검색을 하셨을 때 상위 순위 안에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번 올리고 뜨문뜨문 올리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셔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윗순위에 뜨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선생님 괜찮네 하고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이제 게시글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또 보시면서 아 이 선생님 이렇게도 수업하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작성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래스의 차별화된 장점들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악 전공자들 성악이나 뭐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다 해도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할 때 저는 피아노가 있으면 반주를 조금 해주면서 같이 하는 그런 수업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면 이제 간단한 반주를 하면서 아이들 흥미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성악 반주 하시는 분도 성악 애들이 부르면 같이 반주해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장점으로 할 수 있고 클래스 연주나 그리고 콩쿨 같은 거 하면 또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는 하고 있다.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숨고 들어보셨죠? 숨은 고수 어플. 저도 처음에 약간 레슨을 시작할 때 이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숨은 고수 어플이 수수료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레슨생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후기 관리를 잘 해주시고 프로필과 영상 업로드, 수업에 대한 정보들을 잘 적어두면 레슨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캐시를 돈을 주고 몇 캐시를 사요. 그러면 그 몇 캐시가 주어지는데 그 다른 분이 레슨을 원한다 하면서 이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한 견적서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 캐시에서 이제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긴 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뭐 유아 단체 레슨 그리고 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런 식으로 오고 이제 프로필도 제 프로필인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선생님을 구한다고 숨고 메시지로 연락을 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익재단에도 선생님을 이제 찾을 만큼 이 플랫폼이 되게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숨고도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이 된다 이러면 후기 관리를 되게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혹시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해가지고 남겨주시면 다른 학부모님들이 볼 수도 있고 영상이나 이런 것도 잘 작성해 주시면 매칭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단점이긴 한데 휴대폰을 조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답변이 빠를수록 매칭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빠른 매칭률이라고 그거를 또 페이를 더 주면 바로 이제 오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매칭률이 빨라야지 좀 네.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 작성을 해놓으시고 성실하게 잘 이렇게 꾸준히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레슨 인포라는 사이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제가 정보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찾았는데 여기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보면 학원에서 일단 내가 창업을 하기에는 저희도 어렵잖아요. 처음에 내가 학원을 차린다 이런 건 조금 힘드니까 강사로 들어가서 그냥 시간대로 이제 페이를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인구직에 들어가면 원장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도 가깝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저기서 선생님을 구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력서 등록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력서를 여기 등록해 놓으면 이제 레슨 선생님을 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올려놓으면 레슨이 문의될 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방문업체 레슨들도 여기에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프리미어 뮤직, 딩딩딩 홈 뮤직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요런 이제 이런 음악 전문 교사를 모집해서 이제 방문 수업도 이렇게 업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이랑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어느 정도 페이를 보통 나눠서 가지거든요. 이런 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레슨비를 선생님한테 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고 상세하게 분할 및 계약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가 생각보다는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가질까 싶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잘 확인하시기. 그래서 요 다음에는 제가 학생들 발전 기회를 만들기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렇게 레슨들이 이제 늘어났어요. 근데 애들이 꾸준히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처음에는 바이올린 뭐 흥미 있어서 잠깐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악기를 배우거나 이렇게 음악을 한다는 것이 애들한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이끌어 가려면 요즘에는 정말 케이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런 걸로 위주로 저는 또 클래식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해줘요. 애들한테 너 뭐 연주하고 싶어? 그냥 책으로 진도를 쭉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너 뭐 하고 싶어? 너가 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애들이 흥미가 그렇게 뚝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골랐는 곡이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조금 하게 되고 그래서 교재만 이렇게 쭉 나가는 것보다는 또 아이들의 흥미가 맞는 그런 노래들 같은 거를 같이 준비하셔서 요즘은 악보도 되게 인터넷 치면 잘 나와요. K-POP 악보 이런 것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악보를 찾아서 아이들이 원하는 노래도 같이 진행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콩쿨 내보냈던 사진들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뭐 잘해서 콩쿨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에요. 이거는 애들이 그리고 콩쿠르를 나가면 아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성취감이 애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다 준비가 잘 돼서 정말 잘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경험으로도 내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되게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정말 애들이 조금 정말 작은 애인 것 같았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는 걸 보시고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클래스 연주를 저는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건 클래스 연주 포스터예요. 그래서 그냥 종이에 이름만 뚝뚝 적어서 클래스 연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팜플렛을 애들한테 잘 만들어줘가지고 애들이 이제 한 며칠 전에 이제 팜플렛이 준비돼서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진짜 연주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책상 위에 이제 팜플렛 자기 사진 들어간 거 이렇게 딱 세워놓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것 같고요. 네, 클래스 연주에 또 합주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뭐 성악이나 그 피아노 하는 애들은 혼자 하는 악기들이 많잖아요. 개인 레슨으로 받는 경우 플룻 같은 것도 혼자 배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화음 간단한 거라도 넣어서 애들이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협동심도 길러지고 애들이 다른 사람들 음에 이렇게 화음이 이렇게 쌓여서 자기가 노래를 만드는 게 너무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또 합주 언제 맞춰봐요 이러면서 또 좋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래스 연주를 개최하시면 꼭 합주나 이렇게 다양한 걸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기억에 더 남도록 수료증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근데 이게 홀을 대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레슨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떡하지 싶으면 또 다른 클래스들이랑 이렇게 합동으로 클래스 연주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레슨생들이 이제 아, 선생님 준비가 안 됐어요 안 할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다른 분들이랑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대관을 하고 해서 빌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혼자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안 되는데 한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하실 선생님들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클래스 연주회를 개최하면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드레스를 애들이 입어보고 연주해보는 경험이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연주회를 꼭 주기적으로 개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엔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인데요. 보통 개인 레슨은 제가 받아보니까 애들 학원 갔다 오고 나서 뭐 이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방과후 학교에 저는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요거 기사는 방과후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시간 강사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시간 강사로 뭐 문화예술 외부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 동아리 뭐 중창 지도 강사를 또 뽑고 이건 제가 한 며칠 전에 찾아봤었거든요. 대구 교육청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선생님 찾는 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술 동아리 중창 지도 강사 그리고 뭐 예술 동아리 오카리나 강사 뭐 학생 밴드부의 기타 강사 다 구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게 다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풀려가지고 지원을 좀 하실 폭이 너무 넓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제 내가 일자리를 좀 더 찾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이제 구인구직에 보시면 다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지금 학교 세 군데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방과후 학교를 추천드린 이유는 개인 레슨은 조금 약간 레슨이 조금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뭐 이러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갑자기 선생님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에서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한 주는 얘 빠지고 다음 주는 얘 빠지고 이래서 저도 되게 그게 안정적이지 못한 게 있다면 방과후 학교는 나름 이게 내가 가는데 수업을 갑자기 빼야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막상 어떻게 내가 찾아야 되지 싶을 텐데 방과후 학교라는 교육청에서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개인 외부 강사 공목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음악, 체육 뭐 이런 음악으로 해서 뭐 칼림바, 우크렐레, 장구, 뭐 난타, 뭐 국악 동아리, 창체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해요. 요즘 학교들이. 그래서 모집 중 어디 학교 언제서 언제까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냥 놓고 있지 마시고 찾아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내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방과후 학교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면 네 일단 모집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올리신 이제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한 후 필요 서류와 수업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차 서류 통과 후, 그 다음에 2차로 면접을 보거든요. 그때 이제 서류를 낼 때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낼 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 목표, 이론, 실기 비중이 수업 결과물을 계획적으로 잘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뭐 욕심이 있어서 실기만 애들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럼 애들이 지쳐가지고 이론적인 것도 좀 근데 보통 시간이 1시간, 1시간 20분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1시간 20분 동안 바이올린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론도 넣어서 이제 비중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요즘에는 1인 1악기, 평생 악기 이러면서 바이올린이나 플룻이나 그런 것들을 또 학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나가고 있는 바우처 기관에 이제 일을 하는 건데요. 바우처 기관은 사회복지관협회.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피아노 강사 구직, 뭐 노래교실, 성인 피아노 이렇게 해서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이제 구인구직란을 확인하셔서 피아노, 노래, 기타도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바우처 기간 또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시간 한번 갔을 때 2, 3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 페이도 괜찮게 받을 수 있는 또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우처 기간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사회적 기업 소속원 대기인데요. 저는 지금 대구 행복한 학교 재단에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한 군데는 그냥 제가 교육청에서 찾아봐서 제가 직접 지원한 학교를 한 군데 나가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여기에서 저에게 이제 준 학교들이에요. 네, 여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 신청을 해서 이제 작성한 후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행복한 학교 재단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교육청, SK 지자체, 그리고 대구 지방 고용노동청과 함께한 설립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위탁을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지사를 두고 있는 규모가 꽤 큰 기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이올린 뿐만 아니라 뮤지컬, 가야금, 대금, 우쿨렐레, 드럼, 피아노, 리코더, 관악구, 하모니카, 기타, 국악 등 다양한 수업들의 강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우쿨렐레 전공은 없잖아요. 근데 피아노 했는 분도 우쿨렐레 자격증이나 강사 이런 걸 따셔서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과 후도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악기가 솔직히 여기 중에서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를 이제 뽑는 범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악기들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여기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자기가 직접 지원을 해서 하면 1년 정도 계약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뒤에는 또 다시 공모를 띄우면 제가 또 다시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소속원이 돼서 업체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매년 오디션이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아요. 매년. 그래서 매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학교에 오래 있을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나가고 있는 학교 지역 주변에서 만약에 업체를 또 해서 강사를 구한다 이렇게 뜨면 여기 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 이 학교도 나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도.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학교들을 늘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행복한 학교 재단에 꼭 들어가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학교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수업을 저희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 선생님 혹시 나가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나요? 하면서 찾아주세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이게 또 편한 장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강사자를 직접 여기 업체에서 뽑아주는 거,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주자의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만큼 배우고 와가지고 또 아이들만 수업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 이만큼인데 악기를 처음 시작한 애들이 보통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애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고 싶다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가르치고만 있으시면 나 열심히 배웠는데 이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또 전공을 살려서 연주자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앙상블 팀을 결성하는 거,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창단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원센터 같은 데서 연주 정보 얻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앙상블 팀을 결성하기에 있어서 제가 유학시설 때 기억에 남는 연주들을 좀 모아봤어요. 여러분 유학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유학 갔어도 연주 활동이랑 그리고 가르치는 거를 놓지 않았어요. 그냥 배우고 내가 그냥 배우고만 갔지 뭐 이 생각으로 있지 않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 자녀분들을 혹시 가르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이제 레슨을 시작하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애들이 국제학교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국제학교에서 또 학부모님들 소개로 이렇게 레슨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독일에도 했었고, 그리고 폴란드에도 하고, 그리고 몽골 애들까지 제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학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학생으로 내가 가서 배우고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때 가르쳤던 애들이 어떻게 정말 애들마다 엄청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레슨 하다 보면 아, 이런 문제점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유학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그냥 학생으로 안주해 있지 마시고 교육자로서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연주가 진짜 많아요. 유럽에는 뭐 궁전 이런 데서 매주 거의 연주를 하고, 그리고 음악회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열거든요, 한국보다. 그런 거를 꼭 참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 송년의 밤이나 뭐 한인 문화원 뭐 이런 데도 다 있어요. 그런 데서 연주할 때도 다 이제 나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리고 저는 교수님을 되게 잘 만나는 편인데, 교수님이 이제 연주가 있으면 꼭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다른 지방에 가서 하는 연주까지도 저희를 데리고 가셨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그 연주 경험하면서 또 페이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유학생활 하는데 또 도움도 됐었어요. 그래서 밑에 사진은 거기는 되게 유럽에는 다양한 연주 그런 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 가시면 꼭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만약에 교수님이 이렇게 자상한 교수님이 만약에 아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용기를 내서 교수님한테 아, 나 연주 여기서 많이 하고 가고 싶다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먼저 말씀을 하셔, 네, 꼭 연주 기회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폴란드 뉴스에 났었던 건데요, 제가 여기서 아리랑을 불렀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리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악기로 이제 멜로디를 하고, 근데 이거를 이 아리랑에 대한 곡 설명 같은 걸 듣고 이제 들으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연주도 하면서 또 한국도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꼭 연주를 예, 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기회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저도 솔로로 연주를 한 적은 많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연주를 부탁하는 업체 측에서는 솔로 연주를 보통 부탁하지 않아요. 앙상블이나 뭐 콰르텟, 퀸텟 이런 경우로 부탁을 하지 솔로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앙상블 팀을 꼭 이렇게 창단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솔로 연주보다는 네, 앙상블로 문의하는 경우 많고, 피아노 트리오, 콰르텟, 현악, 피아노 오중주, 목관 4중주, 목관 5중주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금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현악 4중주로 보통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라벨르 앙상블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고 연주도 정기 연주회를 꾸준히 열다 보면 아, 이 사람 이런 앙상블 팀이 있구나 싶어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앙상블 팀을 결성하셔서 마음이 맞는 후배나 뭐 친구나 있으시면 꼭 결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앙상블 팀을 결성하게 되면 연주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실력이 안 하면 진짜 실력 떨어지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악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의 유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또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그래서 앙상블 팀을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구의 다양한 앙상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온 콰르텟인데요, 스트링 콰르텟인데 이제 라디오에도 나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고, 여기는 목관 5중주, 그래서 피아노랑 이제 목관들이랑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팀을 구성한 호흡 앙상블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유니크하다 싶었는 게, 서양악기랑 국악기가 접목된 그런 앙상블, 누벨르 앙상블 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앙상블 창단할 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국악 축제나 이런 데도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클래식 악기도 사용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특별한 장점을 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성악 앙상블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페도라 솔리스트 앙상블, 뭐 여기 프리솔 앙상블 이런 식으로 성악 앙상블 팀들도 볼 수 있었고요. 여기는 제가 찾아보면서 들어가 봤는데 영상도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진짜 영상을 무슨 광고처럼 막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이 연주 문의가 오지 않아요. 열심히 홍보가 또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가야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국악 트리오 앙상블. 그래서 다양한 앙상블 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앙상블을 탄단하셔서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앙상블 팀을 한다면 연주할 일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저도 귀국한 다음에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앙상블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회 행사 같은 걸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곡에 대한 가사나 곡이 만들어지게 된 경우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또 토크하면서 이제 연주를 들려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또 연주를 할 수 있었고요. 이건 합창제 행사인데 합창제에서 만약에 이벤트성으로 이제 연주를 해달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막 느리고 처지는 그런 곡들은 절대 비추해요. 딱 들었을 때 아, 임팩트가 있었고 아, 이 사람들 연주 되게 강렬하게 잘하더라 이러면 또 다음 합창제도 저희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창제나 이렇게 좀 임팩트성으로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저희는 리베르 탱고 했었어요. 피아졸라고. 그래서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곡들을 하면 좋고 요즘에는 코로나고 이래서 좀 많이 없어졌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했던 새생명축제라고 컬러풀 대구 거기에서 했던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아, 코로나고 난 진짜 연주도 못하겠지 이렇게 있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요거는 학교에서 제가 연주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애들 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걸 해줘야 되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행사나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 이렇게 많이 노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지, 실력 유지,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남의 교류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제가 있는 라벨르 앙상블 팀에서 이제 연주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첼리스트로 있는 김채린 분이랑 그리고 권진영 바이올린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음악 단체로 우리가 창단을 해야 되겠다. 이제 사단 법인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창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클랑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을 창단했어요. 클랑은 이제 독일어로 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랑 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해설이 있는 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를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이런 단체들은 이제 우리들이 뭘 잘하고 이런 걸 딱 명확하게 잡아서 우리들이 이제 딱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연주를 많이 한다 이런 거를 잘 적어놓고 이렇게 홍보물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레슨이란다 연주를 이제 문의가 들어왔을 때 딱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네, 글로 주르륵 적어놓은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문적이어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꾸준히 하고 애들이랑 이제 애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애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오징어 게임이 항상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징어 게임 노래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리듬을 이제 치는 거. 그리고 유치원 애들도 박자 감각이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주할 때 그냥 뭐 타악기 같은 거 하나 쥐어주면 아이들이 그 박자에 맞춰서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제일 잘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딱 명확하게 잡아서 이제 연주를 보여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블로그 글도 올리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이제 연주가 들어온 게 아닌 것처럼 이제 홍보 영상이나 전단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나 이런 데 돌리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다 연주를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음악 단체 중에 제가 찾아보다가 비오케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다 괜찮아진다 라는 전통문화예술 국악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는 다양한 공연 사업 축제 그리고 교육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그리고 여기는 또 특별하게 음반 판매까지 하는 토탈 플랫폼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해도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는 이게 다양한 사업으로 그리고 이렇게 단체를 결성하게 되면 대구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 단체 이름을 내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를 창단하시면 후원 또 이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연주 활동을 좀 늘려가고 싶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데 내가 지원을 해가지고 후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악단체를 창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주를 또 가만히 있다고 연주가 들어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또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찾아가는 문화마당, 뭐 찾는 거 이런 게 되게 추가 모집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청년 예술 취업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모집 기간, 모집 인원, 모집 대상, 제출 서류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다 싶으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작성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여기에 지원을 한 적은 없는데 제 피아노 전공하신 선배 중에 이렇게 공연 예술 쪽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주자로서 이제 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 문의가 와서 연주를 했었는데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연주 페이비가 조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는 또 이런 행사나 그런 네, 그런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시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제한된 걸 보니까 만 청년에 대한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었거나 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를 모집 대상 기준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술활동 증명을 해두면 또 이거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방안을 자세히 보시고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싶으면 지원을 해두시면 이런 사업에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한자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쵸? 되게 잘 읽으시네요. 네, 이거 진심인데요. 요즘에 뭐만 하면 막 나 먹는 거에 진심이야. 뭐 약간 진심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인 것을 항상 내가 뭐에 진심이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간 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말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막막하게 있을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내가 뭐에 진심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진심이 또 열정이 되고 그 열정이 또 내가 열정으로 열심히 도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작성한 것을 이제 원하는 분들이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심을 잘 확인하시고 그 진심이 열정으로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레슨 몇 개 하고 이렇게 안주해 있지 마시고 앞으로 비전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런 건강도 많이 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유튜버도 요즘에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연주만 해서 이제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이거 또모 혹시 아세요? 또모라는 그건데 자동 피아노로 이제 피아니스트랑 몰카하는 이런 예능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영재인데 바이올린 영재인데 이제 성인을 가르치는 이런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가 좀 많이 좋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능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선배 중에서도 유튜브를 해가지고 진짜 버튼 그 실버 버튼 이런 거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제가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노하우 이런 걸 좀 그분이 올렸었는데 그냥 한두 개 이렇게 올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실버 버튼을 받았더라고요. 그분이 관악 전공하셨는데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음악에 대해서 음악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 한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약간 시대에 발맞춘 직업들을 또 찾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레슨을 하고 제가 연주자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거에 안주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진심이 닿는 곳으로 내가 뭐 나 요즘에는 이런 거에 관심 있고 내가 진심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드시면 또 시작하시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너무 떨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기에는 제가 또 많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예, 그래가지고 조금 떨리고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2부 시간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을 땐 뭐 여기 더 많은 분들 붙이려 나오셨던 것 같은데 다 붙이진 않으신 거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간중간에 또 못 붙이셨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마이크 저희 갖다 드리고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부터 연결해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마지막에 이제 한자로 이제 진심을 보여주셨어요. 네. 예, 되게 간단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좌우명이 진심이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좌우명을 딱 두고 시작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했을 때 행복하려고 하면 자기 진심에 닿는 곳을 가져야지 열정으로 또 변하고 이제 일자리도 늘 수 있으니까 네, 진심으로 네, 오늘부터 정해야 되겠네요. 네, 좌우명 감사합니다. 좌우명을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정해졌고요. 네,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은 아마 강의에서 좀 나왔던 답변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좀 고민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강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또 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보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비슷하게 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인데 음악으로 먹고 살고 싶은데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음악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돼요. 아마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도 또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음악을 놓아야 할지 더 파고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강사님이 겪으신 이 질문에 대한 본인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강사님 겪으셨던 걸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음악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면 계속 이 고민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게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수입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음악 전공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오전에 만났던 피아노 하는 언니도 학원으로 강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보험에 자기는 관심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보험 자격증을 따려고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가는 곳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 직업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음악으로 하면서 또 병행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을 또 찾아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또 이제 막상 사업을 자기가 시작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사업도 이제 자기가 준비가 돼야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만약 편의점 같은 거를 지점을 받아서 차리거나 이렇게 하면 지원금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창업을 또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24시 무인 그런 밀키트 판매점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내가 음악으로 돈을 벌고 싶지만 수입적으로 자기가 조금 걱정이다 이러면 다른 직업도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계속 공부를 병행한다거나 아니면 또 아예 사업 아이템을 자기가 찾아서 정말 좋은 자리에 내가 편의점을 차려가지고 또 이런 거는 수입을 창출하면서 내가 또 하고 싶은 음악을 어느 정도 병행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음악적으로 계속 해봤는데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차선책을 또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녹아진 답변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도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 들으시면서도 수긍되면서도 조금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답변 담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전공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학원 제외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사님이 지금 요즘 부캐 시대니까 이제 부캐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해주긴 하셨지만 지금 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전공을 계속 살려서 다른 것들 다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하고 계시는 것들 여러 가지 좀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한편으로는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 본인이 경험하셨던 거 외에도 주변에서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전공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은 제가 피아노 전공하셨던 분인데도 음악 공연 예술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또 지원을 해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들을 이제 연주자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교육 쪽으로 자기는 나가고 싶다 이러면 자기 음악 전공을 했으니까 음악에 관련된 그런 강사나 이런 거를 구하는 자기가 악기를 또 다룰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자기가 이제 교육자로서 일을 해서 수입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강의 때 해주셨던 거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아까 뭐 나중에도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분야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것들도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서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다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따가 이때 좀 후에 또 질문하는 시간들 있을 때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장에서 주신 또 질문이긴 한데, 저도 약간 조금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걸 생각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걸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방과도 세 개나 가시고, 바우처도 있으시고, 행복한 학교 재단도 있으시고, 저도 이게 너무 이제 지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었는데, 현장에서 해주신 질문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선생님은 번아웃이 오신 적은 없나요? 그래서, 있다면 그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겨냈던 마인드 컨트롤의 꿀팁 그리고 나를 일으킨 가장 큰 힘 이런 것들 좀 알고 싶다라고 문의 주셨어요. 번아웃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로 시작했지만 애들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럼 진짜 지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업하고 싶은 애들만 골라서 수업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큰 힘은 솔직히 다 힘들다. 다른 직업도 다 힘들다. 다른 직업도 다 힘들고 내가 또 모르는 고충들을 그들이 겪고 있겠지. 그리고 솔직히 음악 전공해서 이제 직업으로 삼는 거는 시간당 금액을 저희는 높게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막 7시, 8시부터 막 나가는 직장인들 보면 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업들의 고충들을 조금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현실적이지만 수입을 위해서 또 수업을 진행을 계속 해야 된다. 나는 이 수업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았고 나는 수업을 진행해야지 이 생각을 꼭 하면서 조금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게 섞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각과 네, 다 비슷할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시간당으로 이렇게 뭐 페이에 대한 것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어떤 바이올린 하시는 형님도 그런 식으로 악기마다의 차이점을 이렇게 금액으로 비율 해서 담으셨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마다 적립을 10원, 20원씩 적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크게 치는 거 뭐죠? 이거? 타악기. 네, 타악기는 1,000원, 2,000원, 3,000원 이게 적립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노고가 묻어 있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전에 사업 아이템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선배 중에서 유튜버로 해서 실버 아이콘을, 실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좀. 그분은 근데 음악에 대한 그런 관련한 건 아니고, 아예 그냥 딱 마음을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악 활동은 안 하시는데, 그분은 실생활 중에 꿀팁 같은 거 있잖아요. 요리나 뭘 깨끗하게 만드는 거나 이런 식으로 또 자기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했나 봐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음악과 관련된 또 실버를 따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 질문 몇 가지를 해봤는데, 혹시냐, 뭐 아까 전에도 질문 못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혹시나 질문하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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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면 좋습니다. 네. 저는 좋은데 강사님 좋으시죠? 네. 저 첫
번째 질문이요. 네. 일단 아까 그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그 현재 지금 강사님 또래 음악 전공자 분들은 어떤 일을 좀 대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음대 제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저희가 그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잘 구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 그리고 음악 관련 일과 아니면 아예 다른 일,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딱 첫 번째로 궁금하고. 네, 그러면 질문 여러 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첫 번째부터 하고 이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 기억할 네. 자신이 없어서 제가 끊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주변에 어떤 일들 주로 하고 가는지 주변 분들이. 네, 보통 저처럼 교육을 하는 편,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맥이 또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레슨 소개나 이런 것도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보니까 보통 오케스트라 개관으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진짜 음악적인 사업을 하는 애들도 있고, 아예 그만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아예 그만둔 경우가 거의 반이고, 음악을 계속하는 사람이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아예 그만두신 분들은 다른 직업을 네. 찾아가서 네, 와플 사업하는 애도 있고, 참기름 사업해가지고 다들 먹는 네. 쪽으로만 네. 그런가 봐요. 아빠가 이제 참기름 그걸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물려받아서 하고,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음악 전공하셨거든요. 작곡, 두 분 다 작곡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작곡 전공하시는데 계속 혼자 듣고 끝난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 부모님도 클래식 이제 작곡을 전공하셨는데, 엄마는 피아노 학원으로 해서 한 20, 30년 하셨어요. 피아노 학원 하시고, 아빠는 아예 이제 다른 일로 해서 식품 사업을 또 했네요. 네, 또 다 식품으로 좀 가는데, 그런 식으로 아예 다른 걸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거의 한 반반 정도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반반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뭐 다른 뭐 꼭 음악만 다른데도 다 그 뭐 꼭 그 전공으로 가는 거는 아니니까. 네. 첫 번째 괜찮으시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 티칭이랑 연주랑은 네. 솔직히 조금 분량 다르죠. 다르다고 네. 제가 생각하는데, 연주를 잘해도 티칭에서 조금 덜어낼 수 네. 있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음악을 가르칠 때 그 커리큘럼 자체는 조금 뭐 교재에 있어서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차별화된 그 자신만의 커리큘럼 노하우가 있을지.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피아노. 아, 피아노. 저는 이제 바이올린 수업 가르치면서, 피아노도 그렇지만 자세를 어릴 때 바로 잡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게시글이나 이런 거 강조할 때 기본기를 진짜 중요하게 적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바이올린 좀 다르지만 활 잡는 거나 쓰는 각이나 이런 거를 애들이 진짜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있고, 피아노도 보면 막 손목 붙이고 이렇게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기를 나는 정말 튼튼히 다지고, 그게 이제 준비되어야지 다른 걸 또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 글이나 이런 걸 작성할 때 무조건 그런 걸 넣는 편이고, 저도 커리큘럼이 진짜 기본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왼손 테크닉이 나중에 잘 돼도 애들이 기본이 안 되면 잘 안 되듯이, 피아노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본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른데, 교재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보다 엄청 더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병행을 여러 개로 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 이런 거 따오고,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으면 이런 거 따오고, 이런 식으로 한 교재에 이렇게 접목하는 것보다,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린은 이제 시노자키랑 스즈키 이렇게 교재가 보통 있는데, 짚는 운지법 자체가 달라요. 1, 2번 붙이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샵을 먼저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마다 이렇게 다른 점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병행해서 본인만의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또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좀 더 전문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블로그에 더 강조를 네. 하고 계시는 네. 건가요? 네. 기본기와 네, 본인만의 커리큘럼이 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히 저희가 음대 졸업하고 막상 할 게 없으니까 뭐 대학원 도피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쵸. 이게 실제로 이제 필드 나갔을 때 과연 유학이나 대학원을 가는 게
않고 꼭 가야 할지 학부만으로도 그게 괜찮을지 그리고 혹시 학부 졸업만으로는 한다고 해서 커리어에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지 그리고 또 교육대학원에 가서 임용을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저도 유학을 가기 전에 내가 그냥 빨리 졸업해서 일자리 잡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유학 갔다 왔는데 벌써 레슨 다 이제 이미 다 애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도 이제 레슨 프로필 같은 거를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만약에 교육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래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한 분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음악가로서 삶으로 내가 교육하고 연주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결정하시면 유학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갔다 오니까 도움이 되는 거는 저는 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질문이 뭐였죠? 교육대학원 가는 거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나? 아, 학부 졸업만으로 그 커리어에 말 임용 그것도 있었죠. 임용 저도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친구도 작곡이었는데 작곡으로 유학까지 갔다 와서 다시 임용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임용도 근데 임용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임용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임용으로 들어가서 학교에 이제 붙게 되면 진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안정적인 직업이고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 준비할 수 있다 하면 임용도 저는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주신 청년분 주변에서도 임용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건가요? 교직을 하거나 교직한 친구들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걔들도 솔직히 임용을 확실하게 준비할 틈을 잘 못 믿더라고요. 임용 준비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다음 주가 저희 교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21세기 선생님인데 네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 있으실까요? 아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혹시나 연결해서 여쭤보지만 딱 이게 질문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제 유학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피아노 연주자들이 학원을 개업하지 않는 이상 수입을 창출하는 게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피아노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 콩쿨 내보내고 할 때 피아노 반주를 반주 전공 안 하신 분들도 저는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 중에 바이올린 전공자나 이제 플루트 전공자나 반주를 필요로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나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조금 반주로 조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반주로 수입을 또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피아노 전공자들이 그렇게 아니면 또 교회나 이런 데 반주 필요한 곳에 또 반주자로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좀 그 같이 음악을 하신 분들과 협업하는 것들에서 많이 좀 얘기하셨는데 아까 전에 앙상블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음악단체를 만든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양상부를 만드는 거나 단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 실제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지도 조금 알려주시면 여기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양상부를 어떻게 계기를 만드셨고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갔는지 그리고 단체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상부 단체는 일단은 마음이 일단 조금 맞고 편안한 사람들로 이제 추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음악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도 갈라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성향이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게 저는 또 좋은 것 같고 그 단체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창단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앙상블 했던 이제 첼리스트랑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하기 네. 시작했는데
이것도 되게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되게 깐깐하다고 들었어요.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사단법인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잘 찾아보셔서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청년센터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청년분들에서 음악하는 분들도 저희가 같이 공연이나 이런 어떤 행사를 할 때 많이 또 섭외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또 지역사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자리가 잡아가는 것들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런 질문도 얘기하셨는데, 아까 전에 그 문화재단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요거 네. 조금 저 연결해서 하고 싶은 건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전공자들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혹은 어떤 기관에서 행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외에도 혹시나 다른 그런 공모나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주로 있다면 어떤 뭐 어떤 주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좀 정보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구문화재단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음악 전공자나 아니면 청년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이런 행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주기가 계속 빨리 도는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기간들을 보면 짧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자기가 이제 지원 대상이 되면 빨리 참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기관이 이제 거기서 올려놓지만 또 다른 기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서 제일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 여러분들도 문화재단을 좀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 문화재단을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는 걸 이제 추천을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 청년센터 점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네, 숨고 같은 기능을 하는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적이 있지만, 청년 프리랜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또 한번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마무리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그 카테고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에 대한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직접 보시고 직접 연결을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점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한번 가입하셔서 거기에 정보를 올려보시는 것들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또 현장에서도 질문 한번 더 추가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세 개를 또 해주셨는데 또 본인도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이제 본인이 가치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공부 같은 거 일상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는 수배를 따는 건데, 혹시 그 외에도 좀 더 다양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요거 예, 제가 예, 하실 분이세요? 예, 네. 작곡, 클래식 작곡 전공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혼자 듣고 많이 끝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수성못 같은데 버스킹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가 작곡했던 곡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또 수입을 또 금전적인 이익을 찾고 싶은 또 마음도 있으시니까 클래식 작곡 하셔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곡을 저희 편성으로 나눠서 이제 편곡을 부탁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악기 편성에 맞춰서 편곡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기 편성에 따라서 편곡으로 해주는 거, 그리고 사운드 포스트 이런 데 하면 저희가 그런 데서 이제 악보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쪽으로 악보를 편성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편곡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혼자 듣고 끝내시지 마시고, 또 계속 이제 버스킹이나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이러면 본인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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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좀 이제 갑옷 같은 거 났어요. 네. 그럼 혹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시는지? 저는 유학 시절에 선배 중에 클래식 작곡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 곡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연주한 적도 있어요. 그래, 네. 네. 작곡을 하셔도 직접 또 앙상블 팀을 같이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곡들도 하지만 본인이 만든 것들도 발표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전공들이 많이 얘기, 피아노도 나오고 작곡도 나오는데, 네. 여기에 또 질문 중에서 또 그런 성악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악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전공인 성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성악으로도 좀 주변에 어떤 좀 활동하시는 것들 좀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성악은 보통 이제 제가 수업을 나가는데도 성악학원이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준비가 안 돼서 학원을 못 차리는 경우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사들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성악을 전공했지만 제가 며칠 전에 봤었거든요. 그거 정보를 찾는다고 그 중창단 선생님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성악 전공이시면 뮤지컬이나 뭐 연극 이런 것도 방과 후에도 다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교육으로 또 수입을 또 창출할 수 있으시니까 조금 넓게 보시고 찾아보시면, 성악 선생님이면 저도 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나도 한번 지원을 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성악 전공하신 분이면 분명히 경쟁률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관련된 그런 선생님들 찾는 것에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니까. 근데 저희가 몰라서 못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강사님도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조금 품을 파는 역할들을 조금은 계속은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네, 여기 또 성악 전공 분이신데, 요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음악 전공생으로서 취업 자리가 많지 않다, 정보도 많이 없는 편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셨는데, 이미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제공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요거는 한번 좀 말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음악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사님이 현재 직업을 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강사님은 그러면 교육을 원래 처음부터 조금 염두에 두셨던 걸까요? 아니면 음악으로 좀 계속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처럼 좀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선택하게 되신 걸까요? 근데 음악을 전공해서는 보통 딱 보면 교육자 아니면 연주자로 보통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자로도 저는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전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오디션을 봤지만 너무 이제 계속 그 오디션을 뜨는 걸 기다릴 순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드물게 뽑기 때문에 성악도 다 있더라고요. 합창 단위.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게 저는 조금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가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맞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또 다양한 일들을 또 교육 쪽으로 이제 더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음악을 잘 몰랐는데 이제 크게 두 개의 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여기는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음악 전공자들이 어떤 악단에 속하면 자리 잡는 게 아닌가요?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지역사회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말해서 지역사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몇 번? 제일 마지막. 그리고 악단에 소속되면 자리 잡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악단에 소속되면 이제 안정적인 이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단에 들어가더라도 보통 다 개인 레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이가 진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거의 개인 레슨으로 교육자의 길도 다들 이제 병행해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악단에 들어간 게 다 딱
그게 마지막이 될 수는 없는 거네요. 거기서도 계속. 네, 계속 교육을 하세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네네. 혹시 또 여기서 또 현장에서도 질문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고 쉬세요? 쉬는 거요? 쉬실 때. 어떤 쉬실 때는 저 유튜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유튜브 보고 그냥 또 관심이 저는 원래 뷰티 쪽으로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뷰티 유튜브 보고 그리고 음악 그 제가 얘기해드렸던 또모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자극을 받기도 해요. 약간 연주자들이 연주 잘하는 사람 보면 조금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연주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저도 요즘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비브라토나 이런 이제 수준으로 애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배웠던 거?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되게 잘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해요.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자기가 기억 안 나는 거는 유튜브에서 또 찾을 수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네네네. 바이올린 악기잖아요. 네네. 저도 약간 초딩 때 꿈이 내가 악기를 하나 해서 거리에서 연주를 해가지고 모자 하나 해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꿈이었거든요. 떠오나. 근데 그래서 제가 20살 때 버킷리스트로 제가 돈을 모았던 거를 통장에 깨서 바이올린을 1년 배웠어요. 배웠는데 근데 이게 거리로 나오려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걸로 뭔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역 사회라고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 뭔가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바이올리스트로 산다면 워라벨이 참 힘들겠다. 왜냐면 문화 예술 창작은 항상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뭔가 자극을 받고 더 나은 걸 하고 또 내가 이전에 이걸 했었는데 지금 어떻지? 그리고 또 노래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노래도 처음에 불렀을 때랑 그 기술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그 기술을 쓸 때는 또 처음에 소리랑 좀 다르고 하니까 그 기준에 있어서 조금 그런 어떤 자신만의 기준점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궁금해요. 한국은 아무래도 뭔가 버스킹이나 이런 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유럽에 있을 때는 버스킹 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악기로 뭐 재즈 이런 걸로도 막 연주하고 이러고 이랬는데 또 바이올린을 배우신 게 너무 아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올린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이러면 그런 아마추어 청소년 그 오케스트라 단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강의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면서 본인은 이제 강사님은 음악 치료사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혹시나 이제 앞으로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좀 참여할 만한 앞으로 뻗어나갈 만한 새로운 그런 직업군이나 그런 부분들 혹시 있으시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레슨 들어온 애들 보면 바이올린 왜 배우고 싶어? 바이올린 뭐 연주하는 거 TV에서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헨리 얘기를 꼭 해요, 애들이. 그래서 클래식에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헨리는 근데 클래식을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잘하는 건 아니고 막 음정 막 나가는데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약간 좀 퍼포먼스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적인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클래식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재즈나 아니면 뭐 그 헨리가 연주하는 거 보면 케이팝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팝 문화가 또 이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또 바이올린으로 또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각광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좀 해서 아까 음악 치료사라고 했는데 음악 치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하는 걸까요? 치료사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또 지식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또 민간 자격증을 또 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안에서만 또 사용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되게 쉽지만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악기로 이제 뭐 가르치는 거에 치료사로 또 사용될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악기 말고 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전공사에서 바이올린 가르치는 거 말고도 또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네, 그러면 이제 악기 전공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거 새로운 거 하나는 요거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지역 내에 밑에서 네 번째인데요.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방법 및 비즈니스 노하우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마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경험해 보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네. 이런 부분에서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인적 네트워크는 이제 음악 전공하신 분 보통 예고나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고나 아니면 대학교 선후배분들도 레슨을 저한테 이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레슨 할 수 있어 뭐 선생님 이제 레슨을 하시다가 다른 곳에 이제 결혼하시거나 이렇게 가실 때도 레슨을 많이 넘겨주시고 이래요. 그래서 일단 인맥은 학교를 같이 다니고 했던 그런 선후배 관계에서 또 형성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항상 근데 인맥은 솔직히 조금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친화력 있게 지내고 하는 것이 또 나중을 봤을 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인맥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어떤 그 사회적 기업을 했을 때도 거기서 계속 연결시켜 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가 생각나면 좀 연결되는 건데 방과후 학교나 학교 뭐 사회적 기업에 이런 걸 지원하셔서 많은 걸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 신청했을 때 좀 손쉽게 조금 참여가 가능한 건지 만약에 요즘에는 학교가 원래는 이제 업체로 이렇게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업체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업체에서 선생님을 찾는 일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놓으면 다른 학교에서 이제 업체로 연결이 돼서 방과후 강사를 구하게 되면 그 자기들이 등록해놨던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뽑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원을 일단 해놓으시고 네, 경쟁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학교들에서 업체를 많이 원하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일자리를 많이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유망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현장에서 질문 하고 싶은 있으시면 부분들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끝인데 끝입니다. 네, 원래 끝에 5분 남겨놓고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인데 네, 특별히 더 어려운 내용 더 없으실까요? 네, 그럼 충분히 이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좀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강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지정답을 주셨는데 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음악 전공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조금 후회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진심이 정말 닿으면 정말 길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힘들고 하지만 길을 본인이 만들어가고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쓰고 내 자신을 PR을 스스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신다면 진짜 일자리가 없고 없다 하지만 분명히 또 레슨이 들어오고 연주할 기회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PR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강사님 모셨을 때도 그런 걸 한번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게 됐냐라는 거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정말 간절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의
그런 간절함은 다들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도움받으셔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그런 이루어진 성과들을 아주 우리 한번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해 주시고 질의응답까지 진행해 주시는 우리 강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